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네 가지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FNF 홀딩스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85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부터는 디스커버리와 MLB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노세일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고가로 현재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현재 조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석 연휴 동안에 테일러 메이드 측과도 협상을 이어갔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FNF 홀딩스가 4% 높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LG화학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GM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배터리를 재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다른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 OCA 필름 사업을 인수 5년 만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5년 전에 8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저가 공세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번에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젠존이라는 기업에 600억 원을 받고 처분을 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OLED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죠.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편두통 치료제인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93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시장을 움직인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최대 7,382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10월부터 공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미국의 빅테크 맞춤형 칩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 파운드리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좀 접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TSMC의 추격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 상반기 3나노 양산 계획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유율 20%의 벽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램의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